이 파트에서 한 문제 나옵니다. 그 내용이 어디까지 한 문구이냐면은 쭉 가시면 바로 180조까지 180, 176조까지 한 문구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159쪽부터 보겠는데 자, 지금 우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거는 법률 약자로 국토개법 이 법에 나오는 개발행 허가 파트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한 문제 나오는데 먼저 우리가 우리 땅에다가 개발을 한다라고 할 때 개발행이 뭐냐면은 그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여섯 가지. 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토지 형질 변경, 토서거 채취, 그 다음에 토지 분할, 그 다음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이런 것들을 개발행이 이렇게 설정해 놓고 있어요. 교재 보시면 159페이지 박스가 그거예요. 이런 개발행위를 하게 될 때는 규제받습니다. 이런 개발행위를 막무가내 하도록 방치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국토훼손을 심화시키고 난개발을 유발시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행위를 할 때는 규제하겠다. 그 행위를 하기 앞서서 미리 허가권자, 이 허가권자는 누구냐면 행정관청에 그 개발을 하려는 지역을 권하고 있는 지자체장, 특별시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의사, 시장군수 이네들한테 허가 신청서 작성해서 바로 허가 신청해가지고 허가 기준에 적합하다 싶으면 허가 내줄 것이고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허가 안 내주겠다. 허가 받고만 이 개발을 해라 라고 규제하고자 이 개발이 있는데 이때 허가 대상권에 대해서 허가 안 받고 개발을 하게 되면 위법자가 돼요. 위법자. 위반자. 위반자는 여러 가지 법적 조치를 당합니다. 그래 위반자에 대한 조치 내용이 있는데 어떠한 조치를 바로 내릴 수가 있느냐. 위반된 건에 의하여 탄생된 것은 깨끗이 치워라고 이 행정처에서 명을 내려요. 이걸 원상회복을 명한다 그래. 원상회복을 해라라고 명을 내리게 되고요. 이 명령을 거역하면 이네들이 행정청에서 바로 대신 와서 치워버립니다. 위반된 행위에 의해서 탄생된 걸 이걸 이네들이 와서 대신 치운다. 이걸 행정청에서 와서 대신 처리한다. 이걸 행정대집행이라고 그래. 행정대집행에서 원상회복 조치하고 그 비용은 위법자에게 비용을 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을 고발해버립니다. 고발하면 벌칙이 아주 세요. 바로 3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3천만 이하의 벌금을 처합니다. 이렇게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 우리가 개발행위 할 때 이렇게 다 허가를 받는다면 불편해서 못 살 겁니다. 그래서 경매 행위는 허가 없이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칙은 허가를 받다 하고 있으나 외주로 경매 행위는 허가 없이 허용되는 행위도 있어요. 그러면 어떠한 행위가 경매 행위에서 허가 없이 가능한가? 그리고 바로 허가 대상이라면 허가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리고 허가 있게 되면 공사 끝날 때 중검사를 받는데 중검사는 또 누구한테 받고 중검사 대상 무엇인가 이런 것들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교재 보시면 159쪽에 2번부터 보시면 되는데 시험금으로서 개발행 허가 대상에서 1번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광특특시장소에게 거기다 줄 거예요. 특광특특시장소 거기다 줄 것이고 개발행 허가권자 이렇게 써놔요. 개발행 허가권자. 그래 누가 개발행 허가권자냐? 특광특특시장소다. 우리 이제 그네들을 약자로 허가권자 그럴 테니까 참고하시고요. 허가권자에게 가서 개발행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죠. 다만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않다. 이거 어마어마 중요표예요.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않냐다. 그것도 중요표. 어마어마 중요하다. 그걸 세 번이나 출제했네요. 세 번. 그래 도시군계획사업에 한 행위는 그러하지 않냐다. 그러하지 않냐다 했다가 줄 것이고 같은 말을 써버려요. 그러하지 않냐다 지워버리고 개발행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써버려요. 공부하지 않게. 개발행이 허가 대상이 아니다. 그러하지 않냐다 이걸 뭐라고요? 개발행이
허가 대상이 아니다.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아니다. 자, 썼나요? 도시 군객사 거기다 다시 한번 네모 쳐 봐요. 도시 군객사. 도시 군객사부터 다시 네모. 그리고 8페이지 그렇게 써놔요. 8페이지 참조. 8페이지 참조. 우리가 공부했거든요. 도시 군객사는 이런 겁니다. 라고 공부했어요. 도시 군객사 뭐예요? 도시 군객사는 도시 군 관리객을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종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8페이지 봐봐. 이렇게 손 가서 보는 게 훨씬 좋아요. 그래, 8페이지 보시면 도시 군객사업을 우리가 체크했잖아요. 용어 요청에서. 그걸 머리에다 입력해버려야 돼, 입력. 용어의 뜻이니까 입력해버려야 공부하기 편하죠. 그래. 도시 군객 사업은 세 가지가 있다. 조금 전에 공부했던 도시 군객 시설 사업이 하나 있고, 또 도시화법상 도시발 사업, 정비법에 따른 정비 사업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사업할 때는 개발행 허가받아 산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랬어. 세 가지. 아까 도시 군객 시설 사업을 하나 보았는데, 도시 군객 시설 사업은 바로 국장, 시도사, 대도시 아니자들은 실시에 인가 신청해서 인가 받고 사업했지, 개발행 허가 받아서 하는 거 아니었잖아요. 자, 그래서 이 도시 군객 사업은 절대 개발행 허가 대상 아닙니다. 이렇게 딱 강의시켜 놔야 돼요. 그래도 문제는 풀 수 있겠네. 아주 쉬운데. 자, 그래, 지금 우리는 자, 개발행 허가 파트에서 원칙적인 개발행 허가 대상을 보고 있는데요. 원칙적인 지금 개발행 허가 대상을 보고 있는데, 허가 대상 즉 원칙은 여섯 가지 행위를 할 때 허가 받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여섯 가지 행위에도 단 무엇은 그러하지 않다? 무엇은 개발행 허가 받지 않는다 그랬습니까? 다만 도시 군 계획사, 도시 군 계획사에 따른 그 행위, 따른 행위는 허가 받는다, 받지 않는다? 받지 않는다. 이게 어마어마 중요. 거기 이제 금방 도시 군 계획사는 8페이지 참조해놨고, 그래, 여기 도시 군 계획사는 세 가지를 꼭 아셔야 되겠고, 여기다 행위에다 줄까 봐, 행위에다 줄 것이고, 이렇게 쓰나 약자로 건공, 이거 여섯 가지 쓰는 거예요. 건공 토토토물, 이걸 의미해. 그래서 도시 군객 사업에 한 행위인 건축물 건축, 공용 설치, 토지 환경, 토지 설치, 토지 분할, 그 다음에 물건을 쌓아둘 때는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아주 중요해. 그래, 도시 군객 사업이 아닌 경우로서 건공 토토토물 할 때만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해되나요? 자, 중요한데. 자, 시험에 나왔는데 OX 문제 하나 드려볼까?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개발이 허가받아야 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도 도시군계획사업 일정이 있잖아요. 8페이지 보았잖아요. 그치? 그 사업자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허가받는다. 틀렸죠? 바로 이 사업자 하는 건공토토토물인 행위는 절대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이렇게 각인을 시켜놓으면 좋겠고, 자, 이해가 됐다 하면 넘어가고, 그럼 이제 이 도시 군객사업이 아닌데 여섯 가지 행위를 할 때는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것이 원칙이다 그랬어요. 그러나 원칙 있으면 예외가 있다고 그랬죠. 예외적으로 바로 허가 대상이 아니기에 허가 안 받고 할 수 있는 것도 있다 그랬어요.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아닌 것도 있다. 이걸 보기에 앞서서 원칙적인 개발행위 허가 대상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공부하기 좋게 박스 번호 매겨가지고 건축물 건축부터 머리째 따가지고 건공토토토물 번호요 1, 2, 3, 4, 6 매겨가지고 6개를 묶어요. 그래서 공부하기 좋게 이렇게 씁니다. 원칙적인 개발행위 허가 대상 6개 이렇게 써놔요. 원칙적인
개발행 허가 대상 6개. 원칙적인 개발행 허가 대상 6개. 딱 공부하고 이렇게 써놓고 그 6개를 이제 하나하나 이해하면서 처리해 나가야 되겠는데, 첫째, 건축물로 건축. 이 건축물로 건축은 건축형이 대표는 개발형이죠. 이때 이 봐봐요. 지금 우리는 무슨 법을 공부하고 있나요? 국토개법을 공부하고 있죠. 국토법상 하가 대상 개발형 원칙도 6가지 있다. 6가지 이렇게 있는데 이 6가지인 것 중 이 건축물 건축 행위권에 대해서 특별히 적용하고 규제하겠다 해서 만들어져 있는 법이 있어요. 그 법을 건축법 이렇게. 그래. 이 건축법도 개발행위인 건축물 건축인을 규제하고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 건축물 건축권은 바로 특별히 무슨 법에서 다루고 있느냐? 건축법. 그래, 건축법에 의하면 건축물의 뜻과 건축의 뜻이 규정되어 있어요. 그래, 그때 건축물이라는 것은 바로 토지에 정착해 있는 토지다에게 정착해 있다, 고정되고 이동할 수 없는 물건에서 지붕이 꼭 있어야 된다. 지붕과 지붕, 지붕, 기둥이 있다든가 지붕과 벽이 있다든가 벽, 지붕과 기둥과 벽이 있으면 건축물이다 이렇게. 그리고 건축이란 것은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원칙으로 허가받아 이렇게 되어 있어. 근데 이 건축물의 건축권에 대하여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때 허가받게 한 절차는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어. 그래, 건축물 건축 허가를 받고자 할 때는 허가 받기 서류를 준비해서 건축법에 따라 정한 절차에 따라 허가 신청해서 허가 받아가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공작물 설치. 그래, 이제 건축법에 따라 건축을 받으면 국토개법상 개발행 허가를 받은 걸 간주해줘야 돼. 또 건축법상 건축을 받고 국토개법상 개발행 허가를 받아야 되냐? 이중적으로 규제받지 않습니다. 이 개발행위를 규제하고 있는 법관에서 국토개법이 개발행 6가지를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일반법이라면 이 건축법은 개발행 6가지 중 이것에 대해서 특별히 적용하고자 하는 특별법적 위치에 있기 때문에 특별법인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로 건축허가 받아내면 일반법인 국토법상 개발행 허가를 받은 걸로 간주를 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공작물. 이 공작물은 뜻이 거기에 규정되어 있어요. 법에. 공작물은 뭐냐 그러면 건축물이 아닌 인공을 가해 제작한 시설입니다. 이거 뜻을 아셔야 돼. 인공을 가해 제작한 시설물 끝 아시고, 인공을 가해 제작한 시설물은 우리 인간의 힘이 가해진 것들을 다 말해요. 그중에 지붕 있는 것 빼고 나머지를 공작물로 합니다. 그런 것들을 설치할 때도 원칙적으로 허가받도록 기재받고요. 그 다음에 토석을 채취, 토지 형질 변경. 토지 형질 변경 뜻이 나와 있죠. 토지 형질이 뭐냐 그러면은 성토, 절토, 정지, 포장 세가 네 가지. 성토는 흙을 메꾸는 거, 절토는 흙을 깎아 내리는 거, 정지는 흙이 울퉁불퉁하다 하면 평탄장 평지 만드는 거, 포장은 아스팔트 콘크리트 입히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런 성토, 절토, 정지, 포장을 통해서 토지 형상을 변경하는 것도 토지 형질 변경이요. 바다를 공유수이라는데 공유수을 매립할 때도 토지 형질 변경으로서 허가를 받도록 기재받는다 이렇게 하시고. 근데 이 토지 형질 변경 시 이 경우는 허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게 중에 무엇은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요? 경작을 위한. 잤나요? 경작을 위한 그 형질 변경.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은 포함된다, 제외된다. 그거 중요표 시험에 나오니까요. 그래,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은 허가 대상이 제외되니까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그래, 이렇게 시골에 가서 보면 농부가 농사 짓는 농지가 있다, 농지, 논이 있다. 도로하고 넘나지 낮아가지고 여름이면 빗물에 의해서 토사가 논에 들어가서 농산물을, 농작물을 계속 피해를 입힌다, 농작물에. 그래서 한 2m 정도 논이 꺼져가지고 도로하고 그거 메꿔야겠다. 그래서 성토를 합니다. 성토를 한데 흙을 받아다가 2m 메꿨단 말이에요. 그때는 경작을 위해서 했다면 그때는 허가받지 않는다. 자유롭게 허용한다. 이렇게 하십시오. 경작을 위한 토지 형변은 허가 대상이 아니다? 아니다. 이거 아주 중요해요. 이때 그 논이었어. 논. 논이 있는데 지목은 답이었겠죠. 답을 경작을 위해서 성토를 했는데 흙을 받기를 좋은 흙이 들으면 좋은데 약간 돌이 섞인
흙이 들어가 버렸네요. 그래서 흙을 한 2천만 원 받아가지고 돈을 몇 갔는데 돌하고 넘나 바치려고 몇 갔는데 돌이 좀 섞여 들어가 버렸네요. 그래서 그 농부가 돌을 골라내야만이 무용사인 그 변농사들을 지을 수 있는 답이 되겠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내버려뒀습니다. 그래서 물농사는 물농사 즉 변농사는 지기 힘들고 밭농사로 전환을 했어요. 밭농사에. 그래서 지목을 답했던 것을 전으로 변경한다. 이렇게 전답 사이에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이라도 허가 받지 않는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한 장 넘어가면 나옵니다. 그런 내용이 한 장 넘어가면 나오는데 그걸 좀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 넘어가서 보면은 그 내용을 하나 체크하자면은 어디에서 체크해 볼 수 있냐? 저기 161페이지 제일 밑에 써놨어요. 161페이지 제일 밑에 줄까 봐 손. 잤나요? 161페이지 제일 밑에 손. 전답사의 지목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작을 위한 토지형변경은 개발행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죠. 엄청 중요표 별표 3개 시험에 나오니까요. 시험에서 어떻게 나올까요? 어렵게 안 나온다 그래서 공법은요 반대말 써 요한다라고 그러면 틀리겠습니다. 허가를 요한다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라고 하십시오. 자 그것과 알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 토지 형질 변경 밑에 보면 이제 다시 허가 대상으로 가봅니다. 6가지 그 다음에 토속어처치 나오잖아요. 토속어처치 뜻도 아세요? 토석이 뭐냐? 흙토자 돌석이죠. 흙과 돌을 캐낸 겁니다. 아 그때 흙모래 자갈 바위 이걸 토석이라는데 이때 토석처치할 때도 토석처치 허가 받아야 돼요. 안 받으면 안 받고 하면 처벌 받습니다. 3년 3차. 이때 이 토석처치를 하는데 이 경우는 허가 대상을 취해야 된다. 이게 중에 토지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겉에 따라 줄까 봐요. 겉은 토속처치라 써버려. 토지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그것이 뭐냐면 토속처치란 말이에요. 토지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토속처치는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니까 허가 받지 않는다. 이거 중요표. 잘했죠? 그걸 가지고 또 출제했습니다. 그래 이렇게 산을 여러분이 깎아내려요. 산인데 이 산 한 10m 되는데 이걸 깎아내린다. 이걸 절토라 하거든요. 절토할 때는 절토가 받아야 돼요. 허가 받았어요. 절토가 받았다는 것은 토지 형질변경 허가 받았다 그 말로 같아요. 그래 이제 깎아냅니다. 허가 받아가지고 깎았는데 여기 바위가 튀어나온다. 그때 별도로 토속처치가 받았냐? 아니다. 토지 형질변경으로 목적을 하는 토속처치 불가하니까 일단은 별도로 토속처치 허가 받지 않습니다. 어떨 때 토속처치가 받았냐? 자 이게 돌산을 사가지고 여러분들이 돌 있는 산을 샀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캐내려고 한다. 그때는 이렇게 표현해. 토지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토속처치다 그래. 그때는 토속처치 허가를 받아야 돼. 이때 토속처치 허가 받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이해하셔야 돼. 어떨 때는 허가 받고 어떨 때는 허가 받지 않는 거 토속처치 그거 정확히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토지분할. 토지분할이라는 것은 뭐냐. 바로 일반적 토지는 이 지적도가 있다. 지적도에 한 필지로 기재되어 있다면 한 필지를 두 필지 쪼갠다. 이게 토지분할이잖아요. 네 필지 쪼갠다. 이게. 또 임야도 사는 임야도 있죠. 한 필지로 이렇게 쪼개는 것을 토지분할을 해. 이때 토지분할 때도 허가를 받는데 이때 토지분할은 이렇게 건축물이 없는 일반적인 토지를 분할할 때 토지분할 허가를 받습니다. 국토법상. 그래 건축법상 적용 대상이 이건데요. 건축물 있는 땅 이걸 대지라고 그래. 이 대지를 이렇게 쪼근다 그때는 건축법에 의해서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국토법상 허가 받도록 하는 토지 분할은 건축을 하는 논바 산을 짤 때 분할 시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하셔. 자 그래서 이때 허가 대상 개발의 허가 대상에 해당하는 토지 분할에는 대지 분할은 포함된다 제외된다. 건축법상 대지 분할은 제외된다 알아두시고 이때 이 토지 분할의 경우 세 가지를 허가 받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세 가지를 좀 자세히 읽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토지 분할을 규제하는 이유는 허가 받도록 규제하는 이유는 바로
두 가지 취지하에 규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한 필지 한 필지 가지고 일반적으로 토지를 이용하기 때문에 한 필지 너무 잘게 쪼개면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해서 잘게 좁게 쪼개는 것을 규제하겠다. 정말 쪼개야 할 필요가 있다면 시행령에서 이러이러한 사유가 있다면 합당하니까 토지분 허가 내리겠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런 사유에 해당하지만 허가 안 내리겠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 두 가지 경우가 있죠. 넓이 몇 미터 이하로 쪼갤 때도 허가 받도 되냐? 5미터. 넓이 5미터로 쪼갤 때도 허가 받아라. 이렇게 되어 있고 또 건축법에 따른 분할 참여지 미만. 다음에 우리가 공부하는데 미만만 체크해요. 너무 적게 자를 때 허가 받도록 하겠죠. 그 다음에 하나는 기업 부동산업자들의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서 이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이 기업 부동산업자들이 주로 어디에 있는 땅 가지고 한 필 사서 막 장난쳐버리냐, 여러 필 쪼개서 판다고 하느냐, 땅값이 싼 녹지, 관리, 농림, 잘 보여준죠. 거기에 있는 토지 가지고 장난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토지분할 시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녹간 농자 안에서 토지분할을 할 때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를 받쳤고 7주를 짤 때는 허가를 받도록 규제한다. 이 증거 보시고 그 다음 이제 물건을 쌓아둘 때요. 이 물건을 쌓아둘 때는 여기서 허가 받는 게 아니고 바로 세 가지 책에서만 물건 이렇게 쌓아둔다. 물건 쌓아둔다. 그럴 때 허가 받도록 하고 있어요. 물건 쌓아둘 때. 그래 세 가지를 알았어요. 녹지 관리 농림 지역 안에서 농림이 아니라 자연을 보존죠. 이걸 약자로 녹관자라는데 녹관자 안에서 이 녹지 관리 농림 자연 농림 녹지 관리 자연 보존인데 그 안에 울타리 쳐놨다 울타리 쳐놨다 울타리 안에 A가 살고 있다 뭐 그러면 울타리 안에 따른 물건 살 때 규제하지 않습니다. 울타리 바꿔져 있다 물건 살 때만 허가 받는다 이렇게 하셔요. 그것도 1개월 이상 쌓아둘 때만 허가 받는다 이것까지 알았어요. 왜 이 지역에서 물건 쌓을 때 규제하느냐? 녹지역은 주로 식물들 나름대로 잘 자라도록 보존하지 않은 땅입니다. 그런데 여기다 물건을 막 적치하도록 방치해버리면 식물들 위에다 물건을 쌓아두게 함으로써 식물들 숨통을 막아버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식물들 물건 쌓아두고 다 죽여버렸다 합시다. 녹지역에 있는 땅. 그러면 녹지역 주목적을 달성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래서 식물들 보호하기 위해서 바로 물건 쌓을 때는 허가를 받도록 규제한다. 그것도 하루 이틀 쌓아도 치면 식물들 다시 재생되니까 하루 이틀 쌓을 때는 규제하지 않고 1개월 이상 쌓을 때만 허가 받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알았어요. 그 지역을 세 가지로 규정하고 있으니까 세 가지 받으시고 개발 용도적인 주거적 있는 땅, 상업적 있는 땅, 공업적 있는 땅에다가 물건을 쌓을 때는 허가 받지 않습니다. 바로 녹지 관리 자연의 보존에서만 허가를 받았다. 농림적도 물건 쌓을 때 허가 받지 않습니다. 이건 농부들이 농지 몽땅 가지고 있는데요. 농지에다 바로 농작물을 가을에 수확해서 좀 쌓아두고자 할 때 군수한테 가서 허가받아라. 허가 안 받고 한다면 처벌하겠다. 그러면 얼마나 귀찮겠습니까? 그래서 농림적도 물건을 쌓을 때는 허가 받지 않는다는 것. 세 가지에서만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겠네요. 자, 그 정도를 허가 대상 파트에서 알아두시면 되겠고 161페이지 3번 개발의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 게 있지 않습니까? 이걸 잘 봐두셔야 돼요. 가로 1번 가로 2번 가로 3번의 박스 넘어가서 보시면 바로 넘어가서 6번까지를 묶어버려 박스 물건을 쌓아둔 행위까지 묶어버리세요. 그까지를 크게 묶어서 써놔요. 뭐라고 쓰냐? 개발의 허가 대상이 아닌가 이렇게 써놔요. 개발행위 허가 대상 아닌가. 거기서도 제가 말씀드리면 그걸 위주로 읽어두면 돼요. 다 볼 필요 없단 말이에요. 자, 어떠한 것은 허가 대상 아닌가. 이 위주로 개발행위 허가 대상 아닌 것이 있다. 이게 중요하다. 이게 개발행위 허가 대상 아닌 것이 중요하다. 첫째, 어느 지역에 여름에 물난리가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산사태가 발생해서 동네를 덮쳤다. 그러면 그 동네 어때요? 재해복구 재난수습조치를 한다 이런 말 쓰잖아요.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를 하게 될 때는 바로 야 허가 신청해서 허가 떨어지고 나서 그 행위라 허가 신청하게 해서 허가 떨어지니까 15일 정도 기다렸는데 날 세버리죠. 그래서 위급한 상황이니까 바로 재해복구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는 일단 응급조치하고 사후 1개월 내에 신고만 해주라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허가 대상은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중요해요. 재해복구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찾나요? 그것은 허가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꼭 받으시고 1번 그 다음에
박스 안에 들어가셔가지고 3번에 1번 높이 깊이 50cm 이내의 성토, 절토, 정지, 포장 세 가지 찾아서 50cm 이내 높이 깊이 몇 cm 이내다고요? 50cm. 그래 여러분이 성토, 절토, 정지하게 될 때 높이 깊이 몇 cm 이내면 경매한 행위니까 법에서 그냥 허가도 신고도 없이 하도록 허용하느냐? 50cm 이내 3번의 기약 꼭 받으시고 그 다음에 디귿 리을은 읽어두시면 돼요. 조성하게 된 기존 대지에서 건축물이나 공장을 설치한 토지용은 성토 절토가 아니면 허가 없이 허용된다. 국가 지자체가 공익상 그 토지 행정을 할 때도 허용한다. 허가 없이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5번에 기억낸 디글리미 위험 중요표에서 좀 자주 읽어주세요. 토지분할 때 다섯 가지 경우는 허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허가 받을 필요 없다. 첫째 사도법에 따른 사도 개설 허가 그따 줄 것이고 여러분이 개인 용도로 쓰고자 사도를 개설한다 그때는 사도법에 따라 사도 개설 허가를 받아야 개설할 수 있는데 개설 허가를 받으려면 측량해서 여기다 도로 뚫을 테니까 좀 허가 돼 있어 그래요. 그래서 이제 사도 개설 허가 받아가지고 도면상 그 부분만 분할하려고 한다 그때는 바로 이미 사도법에 따른 사도 개설 허가 받자마자 이 국토법상 토지분할 허가를 받은 관저하니까 그냥 사도개설 허가증만 보여주면 지주가에서 사도개설 땅을 분할해 줍니다. 그래서 허가받지 않고 분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사도개설 허가 그따 줄 것이고 두 번째 토지 일부를 공공용지 그따 줄 거 공공용지 공용지 줄 것이고 밑에 보면 행정재산 용도 폐지 그따 줄 것이고 일반재산 줄 거예요. 거기다 줄 것다면 국가지자체 거 이렇게 써놔요. 국가지자체 것을 바로 자를 때는 허가받지 않습니다. 허가권자가 특강 특수시험소거든. 그래서 토지일부를 공공용지 공용지로 편입하고자 행정재산으로서 용도 폐지된 부분을 자르고자 또 일반재산을 분할할 때도 허가받지 않는다. 그 다음 토지일부가 도시군계획시설인 부지로 확정되어 지용되면 고시에 떨어졌다. 지용되면 고시에 따줄까요? 지용되면 고시 또 누가 하느냐? 국장과 시도사, 시장구서가 하잖아요. 그네들이 고시하고 나서 그 부분 자를 때도 허가받지 않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넓이 몇 미터로 분할된 곳에서 높게 이상으로 자를 때는 허가 안 받느냐? 5미터로 분할된 그 토지 속에서 건축법에 따른 이상으로 자를 때는 허가받지 않는다. 이 정도를 보시면 끝. 그 다음에 제2절 개발행 허가 조건화 했죠. 자, 이제 금방 우리는 허가 대상이 아닌 걸 쫙 체크 봤어요. 이제 금방 했던 것에서 문제가 쉽게 나면 함께 나와요. 허가 대상이 아닌 것 이렇게 허가 대상이 아닌 것 찾아라. 아까 그런 것들이 허가 대상이 아닌 것이다 라고 받으시고 이제 만약 여러분이 허가 대상권인 건공 토토토무를 하고자 한다 그때 허가 절차 있지 않겠습니까? 개발행의 허가 대상이어가지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때 개발행 허가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자, 여러분이 건공 토토토물인 건의 허가 대상을 하려고 한다. 그때는 그 행위는 어디서 할까요? 1. 하늘에다 대고 한다. 2. 토지에다 한다. 맞춰봐요. 토지에서 하겠죠? 그래? 그래, 토지를 준비해야 되겠죠? 개발행위를 하려는 땅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개발행위를 좀 하고자 해. 허가를 받아야 되겠어. 허가 받기 위한 절차를 보고 있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개발행위를 하려는 주인공이다. 그때는 개발행위 하려는 땅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그리고 허가 대상이면 허가 신청서 작성해서 우리 국토개법 시행규칙에 허가 신청서가 서시로 딱 규정되어 있는데 그걸 출력받아가지고 기재할 거 써가지고 내면 됩니다. 허가 신청서를 작성해가지고 바로 제출하면 되겠죠. 이때 허가를 받아야 할 경우 이 허가 신청서는 누구한테 제출할까요? 아무 생각 없다. 1. 2. 허가권자한테 제출한다. 맞춰보세요. 그렇습니다. 머리를 좀 쓰세요. 느낌상 머리를 별로 안 쓴 것 같아 오늘. 자, 누구한테 제출한다고요? 개발행 허가권자한테. 개발행 허가권자 알죠? 개발행이 허가 누구인가요? 허가권자 약자로. 이제 이렇게 약자로 하고 허가권자 그러겠어요? 허가권자는 누구였어요? 그 이 행위를 하려는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아까 했잖아요. 광, 시장, 군수라고 해. 이네들한테 내는 거예요. 알겠죠? 이때 허가 신청서를 낼 때는 자, 이 갑동이가 지금 개발행위를 하려는 친구다.
그때는 허가 신청, 개발행 허가 신청서에 이걸 낼 때는 이런 계획서도 함께 넣게 돼 있어요. 원칙은 이 땅까지 만약 도로가 여기 이렇게 있는데 이 개발행을 하는 지역까지 어떤 도로를 뚫어야 되겠다. 상하수를 연결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걸 기반시설하고 기반시설이 뭐라 한다고요? 기반시설이 기반시설. 그래 기반시설은 이렇게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 내주도록 좀 해주세요. 이렇게. 지입도로도 없는데 무슨 개발을 한다고 날치해요? 그 안 되겠지. 그래 기반시설 설치 그에 따른 용지는 이렇게 확보할게요라는 계획서 내 용지 확보 계획서 만들어 내요. 전부에. 그리고 만약 허가 떨어져야 공사 들어간다면 제가 잘 하겠습니다. 위험스러운 사태 발생하지 않도록 위해방지 조치할게요. 계획서 내요. 그리고 주변 환경 오염되지 않도록 할게요. 환경 오염방지 할게요. 그 계획서 만들고 그리고 주변 경관 해소하지 않도록 잘 할게요. 경관 계획서 내고 그리고 공사 끝나고 나서 파헤쳤던 곳 적용해서 덮을게요. 라고 경관에서 내는 거 이렇게 자 이거 약주로 이렇게 기하셔 기위 환경조 그래도 아 그렇구나 하면서 통과하도록 이해돼요? 뭐라 한다고요? 기위 환경조 계획서 된다 이렇게 하셔 그게 나오죠. 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이렇게 손 잡고 가셔서 어디를 보시냐면은 167페이지 봐봐요. 167페이지 보면서 들어보셔. 167페이지 보면은 개발행 허가 절차 찾았나요? 있죠. 허가 신청해가지고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개발행위에 따른 기 동그라미 쳐봐. 기반시설 할 때 기 밑에 위해 방지할 때 위 동그라미 치고 환경오염 방지할 때 환 동그라미 치고 경관할 때 경 동그라미 치고 적용할 때 조 동그라미 계획서 첨부 신청서 하고 제출 그 정도 일단 받으시오. 됐나요? 자 다시 넘어와 이제 넘어왔다. 다시 원점으로 넘어오셔가지고 그러냐면은 이제 그렇게 냈단 말이에요. 낼 때에 162페이지 봐봐. 162페이지 이런 계획서를 냈습니다. 허가권자한테 냈단 말이에요. 여기 뭐 대전 광역시장에 있다 그러면 개대 광역시가 내지 않겠습니까? 그래 이렇게 허가 신청서를 내면은 허가권자가요 접수해가지고 그걸 검토해요. 검토해. 이거 허가 내주고 말까? 그래 검토를 해가지고 허가 처분을 내려줄 수도 있고 불허가 처분을 내려줄 수 있습니다. 이때 검토를 할 때 뭘 검토하느냐? 우리 법에 이 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 허가 기준으로 삼는 게 다섯 가지를 규정해놓고 있어요. 야 이 기준을 검토해라. 개발행 허가 기준 다섯 개를 검토해가지고 이걸 다 충족시키다 그러면 허가 처분 내려주고 이걸 적용해서 부자가 받아 그러면 불허가 처분 내려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개발행 허가 기준이 몇 개 있다고요? 다섯 개. 이걸 가지고 출제했네요. 개발행 허가 기준 몇 개니? 답이 다섯 개요. 이게 답이었어. 자 보겠습니다. 다섯 개. 너무 쉽게 나와요 공법은. 그래도 왜 틀려? 공부를 안 하니까 엄청 안 하니까 공부를 안 하니까 이 성인들은 잘 안 해 보니까 왜 언제까지 안 해버리냐 공부를 7월 말까지 거의 안 해버려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지 여유 있게 생활합니다. 잘 것 다 자고 술 드실 것 드시고 놀 것 다 보고 놀고 테레비 볼 것 다 보고 사교 할 것 사교 다 하고 여유 있게 삽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사냐면은 7월까지 살아야죠. 이제 8월, 9월 되면 이제 발등에 불 떨어진 기회에 대해서 막 급하는데 그때는 늦어버려. 마음만 급했지. 어떤 분들 합격하시냐? 지금부터 성실하게 이렇게 복습하면서 따라오시면 돼. 다 합격합니다. 그분들이. 여러분은 어느 축에 속하십니까? 열심히 이렇게 복습하면서 따라온 거냐면 그냥 책 들고 왔다 갔다만 하신가요? 자, 그래 아무튼 수업 시간에 체크한 것만 읽어보세요. 여섯 다섯 가지가 뭐냐 체크합니다. 자, 162페이지 보면 개발행 허가 기준 몇 가지가 있다고요? 다섯 가지. 그 위에 한번 읽어볼까? 참고로 특광 특특 시장수는 그네들 뭐예요? 허가권자로 써봐. 허가권자죠. 위에 보면 제2절
162페이지 개발행 허가 조건에 가지고 바로 밑에 특광 특특 시장 수는 그네들 뭐 하다고요? 허가권자는 그 말이에요. 허가권 써봐요. 허가권자는 개발행 허가 신청 내용이 다음 각호 기준에 맞는 경우만, 각호 기준은 다섯 가지 기준이에요. 다섯 가지 기준에 맞는 경우만 개발행 허가를 내줘라. 병행하 신청으로 병행하 내일 이렇게 됐거든. 다섯 가지 무엇이냐? 이제 밑에 나오죠. 개발행 허가의 기준 다섯 가지. 다섯 가지가 가로 1번 용도지역별 주거 용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의 규모에 작업할 거. 이게 하나. 오른쪽에도 모셨어. 이제 그거예요. 오른쪽에. 오른쪽 뭐냐? 1번 박스 안에 들어가봐요. 이때 대통령이 정하는 개발행 규모라고 하는 것은 그것도 줄 거예요. 개발행 규모 그것도 줄 거고 이때 개발행의 규모라는 것은 토지 형질 변경 면제만 한다 그것도 줄 것이고 토지 형질 변경 면제만 하는데 이때 기역리온 디귿을 리을을 묶어놔요. 기역리온 디귿 리을 그걸 개발행의 규모 이렇게 써놔요. 개발행 규모. 그래 이 규모는 암기하되 수험생이라면 그래 용도지역별 개발행의 규모를 따져보는 겁니다. 첫째 개발행 허가 기준이 나오죠. 첫째 용도지역별 개발 규모를 따져봐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발 규모. 이때 개발 규모는 토지 형질 변경 하려는 면적을 기준해서 형질 변경 면적을 기준해서 따져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규모에 작업하는가. 작업하지 않으면 허가 내지 말라 그 말이죠. 작업을 따져봐요. 이때 용도지역이라고 하는 거 여기 보세요. 이 개발행위를 하는 친구가 여기 땅을 가지고 지금 개발행위 하겠다고 허가신청이 들어왔는데 바로 이 땅이 주거지역이다 그러면 이 면적은 1만 중토 미만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땅이 상업지역에서 들어왔어도 1만 그리고 이 땅이 자연녹지역에서 들어왔어도 1만 중토 미만이다. 생산녹지역에서 들어왔어도 1만 중토 미만이다. 우리의 사전 개발은 미만으로 규제하고 있어요. 미만. 너무 크면 안 된다. 그게 나있죠. 그래 여러분은 그 수치를 짝짓기에서 알아두셔야 돼. 아, 약자로 여기다 네모쳐봐요. 주, 상, 자, 생, 네모. 네가인데. 그래 주상자, 생, 1만 중도 미만 된다 이렇게. 네모쳤나요? 왜 네모 쳤을까? 네 개니까 네모 쳐라고 그랬어요. 네 개니까. 막 자기 마음도 쩍쩍 하지 말고. 그래, 네모니까 네 개야. 주상자 생은 1만 중대만. 그 다음 이제 이 땅이 만약 공업적이다, 아니면 관리적이다, 아니면 농림적이다 찾아봐. 공업적 때 공세모, 관리적 때 관세모, 농림적 때 농세모. 그래서 공간농 세 개니까 세모 쳐봤다. 3만 중대만이야 돼, 3만. 공간농 3만 중토미만. 그 다음 이제 이 땅이 만약 보전 녹지이다 할 때 보전 녹지할 때 보동그라미 자연환경 보전적일 때 자동그라미 그래서 보자 이렇게 동그라미 묶어서 보자. 그래 여러분 어떤 친구하고 뭐 약속할 때 부담감 준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나올까요? 만남 장소에 나오지 않습니다. 부담감. 그래 부담감을 주지 않으면 확실히 나올 수가 있어. 야 보자 해놓고 5,000원 미만만 들고 나와 이렇게 하면 아마 웬만하면 다 나올 거예요. 예? 정확하게 5,000원 미만만 들고 나와라 그러면 보자 할 때 나올 거예요. 그래서 보자 5,000 정도만 꼭 기억하세요. 자, 용도지역별 개발행위 규모 따져본다 작업한다 이 면적은 기억하셔야 되겠다. 약조로 주상자생 1만 정도만 공간농 3만 정도만 보자 5,000 정도만 이렇게 좀 숙지를 해보시고 자, 그 정도 하시고 통과 넘어가시고 이렇게 넘어가면 이제 164페이지 가로 2번 가로 3번 가로 4번 5번까지 못 가요. 그래 이게 바로 개발의 허가준 5가지다. 그래 쌍가로 2번 3번 4번 5번 못 가요. 묶어버려요. 묶어란 말이에요. 그래서 5개 딱 체크해서 그걸 집중적으로 읽어주시면 돼요. 그래 2번 3번 4번 5번 5개가 있다. 두 번째 보니까 이 지금 개발행위를 하려는 이 땅에 도시 군관리계 결정 나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도시 군관리계 결정 내용 공부했죠. 용용용 기사지. 그래 이 땅이 뭐 도시 군관리계상 어떤 내용으로 결정됐느냐에 따라서 바로 개발행 허가가 달라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땅이
자연 녹지이다 그러면 법적으로 도시 근가로 결정하기를 자연 녹지로 결정했다면 여기는 법적으로 4층 해박 부지거든요. 그래 그런 것들 종합 따져 보는 것을 도시 근가 내용의 작업방가 이걸 따진다는 말에. 그리고 여기 성장 관리 방향이 수립 고시했다는 성장 관리 방향 내용도 따져 봐 가지고 그 내용의 작업 여부를 분석해 보는 겁니다. 그래 작업하면 허가 내죠. 그렇지 않으면 허가 안 내죠. 도시 근가 내용하고 성장 관리 방안. 그다음에 자, 이 사적인 개발이 끝나고 공적이고 계획적인 사업인 도시군계획사업 이 도시군계획사업을 더 우선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시군계획사업 시행에 지장을 줄 것 같으면 허가 내줘서 안 되고 지장을 주지 않을 때만 허가를 내주게 된다. 지장을 주는가 안 주는가 이걸 따져봅니다. 그 다음에 이 개발이 끝이 주변 환경 경관과 조화를 해야 돼. 그래 주변 환경 경관과 조화를 이뤄야 허가 내주고 조화를 유지하면 허가 안 내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개발을 하려는 장소까지 이런 기반수로 설치 그에 따른 용지 확보가 적정한지를 따져가지고 적절하지 않으면 허가 안 내주고 적절해야 허가 내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다섯 가지를 읽어두셔야 됩니다. 여러분께서는 자, 이 기준을 적용해서 허가 불허가 결정 나는데 넘어가 보시죠. 이 정도 보시고 넘어가면 어디가 나오냐 160 169페이지도 통과하고 170페이지 보면 바로 가로 2번이 나올 거예요. 결정통지 이쪽 등을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허가권자가 이런 것들 검토해 그래서 허가냐 불허가냐 이걸 결정하는데 이 기간은 바로 15일이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어요. 15일 체크 며칠이면 답이 가도록 한다고요. 15일 그래 허가 기준을 적용해서 작업하면 허가 처분 부족하면 불허가 처분인데 그 처리가는 며칠 이내에 이루어졌겠냐 15일이다 이 정도는 보시죠. 다만 이 건이 담임자 여러분이 실력이 쌓으면 그런 걸 하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개발행위를 하게 될 때요 이 농지가 이렇게 포함됐다 하면 농지법상 농지는 허가를 받기 위한 서류를 내야 돼. 농지 전용 허가를 받기 위한 서류를 허가 신청서 첨부서 되면 허가권자가 농지 전용 허가권자인 농림축산식품장과 미리 협의해요. 협의 요청이 들어가면 며칠 걸려요. 그래 이제 답이 왔다. 협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그때 허가 기준 적용해서 허가처럼 내주거든. 그러면 개발에 허가 받으면 농지법상 농지 전용 허가 등을 받은 간주해줘요. 절차에 간소를 기하겠어요. 이런 협의 절차가 이루어진 것은 협의관 있지 않겠습니까? 그 기간 빼고 며칠 내 이 처분이 이루어지도 하고 있냐? 15일 내 이렇게 그래 일반적으로 며칠 내 처분이 이루어지도 하냐? 15일 수치 좀 받으시고 그 다음에 3번에 1번 2번은 좀 읽어두세요. 그것은 편하게 읽어주시면 돼요. 조건부 개발행 허가 가능한가 불가능가 자 이거예요. 여기 봐봐 그 개발행 허가 심사기준 다섯 가지를 적용해봤는데 맞긴 맞아. 그런데 여기 개발행위를 하려는 이 장소까지 아까 이 기반수 설치할래 정말 너 설치할래 용지 확보할래 유해방지 설치할래 너 계획서 됐는데 계획서대로 돈 들여서 꼭 할래?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하려면 돈 들어가거든. 그래서 야 너 기후 환경적 조치 꼭 할래? 라고 허가권자가 개발행위 허가 신청했던 저 갑동의 의견 들어가지고 바로 조건 제시할 수 있어요. 조건을 수용하면 허가 조건 거부하면 허가 안 내줬대 법적으로. 왜 이걸 조건부 개발행 허가라고 그래. 아까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을 하게 될 때에도 조건부 실시인가 가능했듯이 이 개발행 허가도 조건부 개발행 허가가 가능하다 이겁니다. 법적으로 가능하다. 이 조건은 약적으로 기후 환경적 조치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행 허가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시죠. 자, 거기 나와 있죠. 1번 허가권자는 개발행위 허가를 하는 경우 그 개발행위에 따른 기위 환경 조치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행 허가를 할 수 있다 이게 있다가 뭐 없다 이렇게 나시면 너무 쉽게 나요. 없다면 틀리고 있으며 이렇게 돼 있죠. 있으며 잘라버려 있다로 그냥 기억하기 좋게 있으며 지워버리고 있다 잘라버려. 그때는 개발행위 허가 신청자 의견 듣는다 막무가내 지 맘대로 한다 허가 신청자 의견 듣는다 뭐 이런 것을 읽어도 돼요. 그냥 지문 나오니까 아 이런 건 내가 읽어봤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2번 자 이때 이 조건 이행하려면 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 개발의 허가를 받고 싶었던 이 친구 일단 이 조건을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 근데 귀히 환경조 이 환경조 조치를 취하려면 돈이 들어간대.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수도 있어. 그래서 이 조건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서 역시 이 돈을 걸게 할 수 있다 그 말. 이 보증금을 이행 보증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네. 그래 이행 보증금 예치금의 한도는 총 공사 20% 이내다. 이렇게 되는데 이때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가 우리 민간일 때 이걸 예측 하는 것이지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가 만약 공적 주체인 국주공이다. 오른쪽 봐봐 이제. 오른쪽에 넘어오시면은 171페이지 상단에 자, 이행 보증금을 예측해 할 수 있다 해 놓고 셋째 줄.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행 보증금을 예측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중요해 이게. 이게 뭐냐? 1. 국가 지자체 줄 것이고 2. 공공기관 줄 것이고 3. 공공단체 줄 것이고 약적으로 국주공 그래. 머리자 따서 국지공. 그래 국주공일 때는 예측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아까도 했잖아요. 공법상 이행 보증금 보증이 나면 누구한테는 적용하지 않는다. 국지공한테는 절대 적용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 그래 그거 받으시면 끝. 그리고 밑에 가로 3번 예측만 한도는 20% 그 정도 보시고 넘어가셔야죠. 넘어가셔서 172페이지 제4절 개발의 허가 효과. 자 1번 네 1번 여러분이 개발의 허가 받았어요. 받았다면 바로 밑에 있는 것들을 받은 걸로 의지쳐야 하는데 뭐냐 그 중에 4번 하나만 읽어두셔. 농지법상 농지용 허가 등도 받은 보고 9번이 아니라 10번 산지갑상 산지용 허가 등을 받아본다 이 정도. 그래 여러분이 이 개발행위 장소에 농지 뭐 산지가 있어가지고 이걸 바로 전용해서 개발행위 하려고 한다. 그때는 농지법상 농지용 허가 등을 받게 한 신고대상 농지용 신고 받게 한 또 산지갑상 산지용 허가를 받게 한 서류를 내면 돼요. 여기 허가 신청서에도 함께 첨부해서 내면 허가권자가 미리 관계 행정기관장 협의 한다고 그랬죠. 협의가 성사되어서 허가 내주면은 허가첨 내주면 바로 협의 걸쳤던 농지법상 농지용 허가를 받은 걸 간주해주고 산업상 산지용 허가 등을 받은 걸 간주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박스 밑에 딱 173페이지 박스 밑에 딱 하나 써서 X 불러드릴게요. 건축법상 건축허가 써서 X. 그래 건축법상 건축허가는 받은 걸로 간주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건축법상 건축허가는 받은 걸로 간주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고 이런 거 볼 필요 없고 일단 넘어가 보시죠. 174페이지 2번 중검사가 나오죠. 중검사 파트에서 자 1번 잘 받으셔. 아까 이 개발행 허가를 받도록 하는 거니 허가 대상 아까 6가지 있었잖아요. 6가지 허가 받게 되었는데 이것들 그 행위가 끝났다 그러면 다시 허가권자인 이네들한테 가서 검사 받아야 돼. 검사. 근데 그걸 공사 마쳤다 마칠 준 공사공에서 준공 검사 받는다. 그런데 이 준검사는 허가 받았던 6가지 모두 다 받는 게 아니고 4가지만 준검사 받고 끝난다 이렇게. 4가지. 그러면 2가지는 준검사 받지 않습니다. 토지분할. 이 토지분할은 것은 관할 시청 구청 구청 지적과에서 도면사 이렇게 딱 자르면 그 행위는 끝나는 거 이렇게 공문이 딱 잘라줘야 돼. 어? 그러고 나서 그 시장한테 뭐 군수한테 가서 중검사 내주세요. 이게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토지분할은 중검사 대상 아니다. 물건을 쌓아도 행위도 중검사 대상 아닙니다. 네 가지만 중검사 대상이다. 이걸 이해하시는 것이 시험 공부. 그래 박스 보면 나올까요? 다음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 자는 그 개발행위 다 마쳤다면 허가권자인 그 여섯 명한테 가서 뭐 받아라? 중검사. 중검사 대상 써버려. 공부하기 좋게. 1번부터 3번까지 묶어서 중검사 대상 4개. 중검사 대상 4개. 건공 토토. 옆에 옆에다 별표 달아가지고 씁니다. 토지분할과 물건을 싸둔 행위는 토지분할과 물건을 싸둔 행위는 준공검사 대상이 아니다. 준공검사 대상이 아니다. 준공검사 대상이 아니다. 이게 키포인트예요. 다른 거 읽어볼 필요가 없어.
자, 무엇값은 중검사 대상 아닌가? 토지분할하고 물건을 싸두는 행위 이제 금방 했죠. 넘어가시고 170페이지 제5절 개발행 허가 제한이 나오죠. 자, 이제 금방 이렇게 봐봐요. 여러분이 이제 개발행위를 했다 가지고 봐요. 허가 처분이 있게 되면 허가증 주 허가증. 허가증을 딱 줘요. 여러분이 교부받았어. 그래서 이제 개발행위 진행했어. 개발행위 마쳤어. 개발이 마쳤다 그러면 뭐 받는다고요? 중공 검사 받으라고 했죠. 중공사는 누구한테 갑니까? 허가될 때 허가권 약하는 거죠. 이때 중공사 대상은 몇 가지 있나요? 네 가지. 건축물 건축, 공장을 설치, 토지 형제 변경, 토속을 채취. 거기 나와 있었죠. 근데 무엇은 중공사 대상 아닌가? 준공 검사 대상 아닌 것 두 가지 있다고 그랬죠. 토지 분할하고 물건을 쌓아두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시험에서 토지를 분할하고 나서 그 마치면 중검 검사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나왔어. 맞아 틀려요? 틀리죠. 자, 여기까지 해서 개발행 허가 파트를 정리해봤고 이제 176페이지 제5절 개발행 허가 제한은 별도 문제로서 별표 다섯 개 쳐놓고 중요성을 항상 인식하시면서 철저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쉬었다 하죠.